완벽하게 준비해놨다. 근데 거기에 나의 매력을 한껏 더, 그러니까 한 단계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템들이 바로 이거. 아이메이크업. 그렇지. 부원장님의 그 머스트해브 아이메이크업 픽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? 눈썹 중요하잖아요. 진짜 중요해. 내 친구가 써도 되고, 맞아요. 우리 엄마가 써도 되고, 맞아요. 우리 언니가 써도 맞아요. 되는 그런 무난한 컬러감이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염색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요. 근데 이제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는 얘기 여러분들 많이 맞아요. 들어보셨죠? 이 색깔하고 저 색깔하고. 그렇지. 근데 이제 문제는 늘 애쉬 계열로 하면 상관이 없어. 그치. 근데 그럴 때 꼭 한 번은 빨간빛이 들어간 빛으로. 초코 계열 또 하고 싶어요. 맞아요. 아시죠? 그 미묘한 차이.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눈썹을 어떻게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올리브 땡겨가지고 맨날 사는 거예요. 맨날 애쉬 계열 거 하나 사고 붉은 계열 거 하나 VIP구나. 사고 그래서 올리브 땡 VIP가 바로 저예요. 그러니까 근데 이 머스트해브의 이 아이브로우 템은 그런 컬러감과 상관없이 그 오묘한 컬러 빛깔을 참 잘 잡아냈어요. 맞아요. 이것도 사실 머스트해브 이제 기획하시는 분들이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컬러를 좀 많이 비교하면서 만든 제품 이에요. 그래서 컬러가 초코의 느낌이 되게 붉은 느낌도 아니고요. 그렇다고 카키빛이 도는 것도 아니고 약간 중간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리 엄마가 진하잖아 눈썹이. 우리 엄마도 했을 때 무난하게 발리고 그리고 눈썹이 많이 없으신 자연스럽게 이제 몇 가닥 없으신 분들도 이렇게 발랐을 때 자연스럽게 발릴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그게 제일 좋아요.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일 힘든 거예요, 여러분 아시죠? 원래 무한이면 도 이거 말고 맞아요. 그 중간에 그 오묘한 걸 잡아내는 게 그 기술력이 가장 힘든 거란 생각이 드는데 그걸 또 해내네, 머스트해브. 요즘에 제품이 눈썹 제품이 약간 하드한 제형으로 많이 나와요. 맞아요. 근데 얘는 힘들어. 굉장히 부드럽게 발리고 되게 농축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딱 발렸을 때 짱구처럼 이렇게 딱 딱 끊어진 느낌이 없어요. 그래서 그리기가 제가 그리는 것도 엄청 쉬웠군요. 그쵸.